진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97년도 이후에 셀프 세차장들이 호황기를 좀 누리고 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그 세차장들의 매출이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매출이 아마 대기업들 다니는 분들보다 훨씬 나았을 거예요. 네. 그렇군. 그러면은 세차장 창업이 아닌 그때 당시에 뭐 요식업 창업이라든가 다른 아이템 창업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저런 게 있습니다. 그 요식업, 네.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박과 쪽박이 극명하게 나눠져. 맞아요. 안 되는 집은 팔이 날리고 대박 집은 큰 돈을 벌고. 맞아요. 근데 이 셀프 세차장은 뭐 읍단이 면단이 어디 내놔도 뭐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늘이 결정하죠, 매출은 보통. 네, 그래서 조금은 유행 안 타고 네네. 안정적인 그런 수입원을 그리고 또 초기 시설비 외에는 큰 투자 비용이 또 안 들고 아, 뭐 한때는 뭐 PC방도 뭐 우죽순같이 생겨나고 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된다면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왜 이 부지의 한계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또 뭐 PC방 같은 데는 투자 비용들이 꾸준하게 들어가잖아요. 아. 근데 셀프 세차장은 뭐 그냥 시설을 페인트 실정도 한번 네. 해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차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 지금도 좋죠. 지금도 좋죠. 지금의 매출 규모는 그때 당시의 매출 규모의 한 6~7배. 그렇죠. 네. 지금은 뭐 투자비도 그만큼 또 늘었을 때. 네, 맞습니다. 이쪽 시장에 사실 정체기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를 좀 봐도 정체기라면은 아마도 금융위기. 아, 금융위기. 그 2008년 정도가 네, 2008년. 되죠. 네. 경기는 어려워지고. 네. 아, 그때가 아마 셀프 세차장이 크게 더 늘어나지 못하고 그냥 있던 시설 그냥 사용하는 그런 정체기라면은 아마 그때부터 약 한 4~5년간. 네네. 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그 어떤 뭐 그런 컨셉 연구나 하고 뭐 그러다가 제가 직접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제 그때 직영 매장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동두천으로 제가 직접 가서 네네. 동두천 매장에서 물론 부지는 그때 전평 대규모였어요. 네네. 베이는 10베이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소장 우리 저기 직원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다가 그 친구를 지방으로 다시 내려보내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 2년 정도를 네네. 직접 운영하면서 고객들하고 한번 소통하면서 네네. 뭔가 컨셉을 변화 그런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스노폼의 개발 뭐 하부 세차 또 바닥 열 매트 온수 세차 시스템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구상이 돼서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거의 2010년도 정도, 그 정도 되네요. 아~ 네.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브랜드 워시존으로 아~ 런칭한 게 여기 본사 여기 1호점이 여기입니다. 워시존이 10년 정도밖에 안 됐나요? 사실상 골든크로스의 역사까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단지 이제 워시존을 처음에는 골든데 24시 그러니까 뭔가 올드해.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름도 바꿔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브랜드 런칭을 워시존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했는데 브랜드가 회사보다 더 유명세를 타니까 그렇죠. 회사명도 워시존으로 바꾼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네. 과거에는 인터넷 들어가도 그냥 골든크로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네. 촌스럽긴 했습니다. 비교하자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사실 워시존 그 전에 제 브랜드는 유워시였어요. 미국에서 가지고. 지금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뭐 예전에 우리 직원으로 했던 친구가 또 나가서 네네. 그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네요. 지금 뭐 국내의 대부분 업체들이 네네. 예전에 우리 직원들로 했던 친구들이 나가서 국내 시장들을 이렇게 지역에서 다들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소통 다들 하고 있습니다. 다들 좋은 관계로 이제 상생하고 있는. 같이 먹고 살아야죠. 너무 너무 좋네요. 상생을 해야 그러니까. 그래서 스노폼을 처음 개발을 하고 뭐
당연히 그 원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특허를 갖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스노폼을 그 할 수 있는 그런 회전붐 때, 복수형 회전붐 때 그런 것도 특허나 이런 걸 제가 다 갖고 있지만, 오. 지금 다들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세차장 것도 다 회전붐 때는 다 있는데, 잘, 특허 괜찮으실까요? 아, 그렇다고 뭐 그냥 소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회전붐 때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계시는데, 세차장 가면 우리가 고압권 들고서 고압 줄을 잡잖아요. 그 위에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회전붐대라고 하는데 그게 없던 당시에는 예전에는 고압수와 거품수 일자 회전붐대, 예. 이게 전부였어요. 엄청 불편했죠. 근데 이제 제가 스노폼과 요즘은 또 그 유리막 코팅제도 옵션으로 넣어서 네 개의 붐대가 돌아가는데, 네. 그 복수형 붐대를 이거를 그 부딪히지 않게 하는, 네네. 그거를 이제 특허를 받고 있죠. 아. 근데 요즘 대놓고 따라왔는데. 그런가요? 그래도 뭐 덕분에 저희가 좀 편하게 세차를, 네, 즐길,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스노폼, 붐대, 하부 세차, 열매트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닥은 거 해결하는 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얼음이 막 이만큼 쌓이는데, 그렇죠. 아, 맞아요. 거기서 미끄러져 가면서 세차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뭐 보일러는 뭐면 다 실패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버전에서 최종 버전이 열매트라는 것도 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여기 워시존을 처음 오픈하는데 분위기부터 바꿔야 되겠다. 기계는 다 됐으니까 그러면은 고객의 눈높이는 많이 높아졌고, 네네. 또 젊은 층들의 동호회도 있고, 또 그런 고급 승용차들, 수입차들 이런 부분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세차장. 컨셉을 맨 처음 그 생각한 거는 카페와 어우러지는 셀프 세차장. 오. 네, 그런 커피 향이 나는 그런. 제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하나의, 이거는 셀프 세차는 하나의 문화고, 네. 취미 생활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야.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 기계 좋고, 쾌적하고,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워시존의 기계가 먼저 업그레이드가 다 완성됐고, 그 다음에 여기 1호점의 부지가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베이 디자인. 네. 네. 그것도 지금 다 따라하고 있긴 합니다. 유행이죠? 네. 네. 뭐, 그래도 제가 먼저 한다는 게 저는 보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한동안 20년 동안 써먹은 그 원형 파이프의 그 디자인조차도 제가 특허를 다 갖고, 그렇게 했는데, 너도 나도 원형 기둥. 맞아요. 많이 네, 그렇게 됐었어요. 맨 처음에는 사각 파이프였어요. 예, 맞아요. 네. 원형 기둥으로 모양도 이렇게 적긴 했는데, 네. 처음부터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꺾기 시작했죠. 그렇죠. 꺾기 시작. 다 꺾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또. 네, 꺾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럼 건물은 어떨 거야? 건축물은 셀프 세차는 예전에 조리식 판넬 건물. 저렴한 거죠. 네네. 그냥 창고 같이. 샌드위치 판넬로 이제. 네, 샌드위치 판넬. 그런 쪽이 대부분이었는데,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카페도 좋고 다 좋지만은, 아무리 작더라도 건물이 뭔가 좀 젊은 층의 기호에 맞는 그런 디자인적인 걸 넣어봐야 되겠다. 네네. 컨테이너로 건물을. 그때구나. 컨테이너가 들어온 지. 네. 워시존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기계야 뭐 이런 건 다 저는 이제 소비자였으니까요. 다 거기서 거긴데 유독 그 빨간 컨테이너가 보여요. 조립 이게 막 순차대로 올라간 컨테이너가 재밌잖아요. 이렇게 네. 쌓아보고 저렇게 쌓아보고 세워도 보고 그리고 그게 되게 이뻐요. 그게 결코 뭐 저렴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그냥 네. 조립식 판넬보다는 훨씬 비싸죠. 왜냐하면 구조보강이라든가 뭐 그런 이것도 정식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단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냥 세차장을 바라봤을 때 그 느낌이랄까요? 그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또 이제 새로운 워시존이 나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저게 세차장이야? 이런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그걸 원했어요. 그죠? 네. 저는 항상 싫었던 게 세차장이 그 전에 보면은 전부 칙칙한 공장 같아. 좀 더럽고. 그 세차장 안에는 항상 가스센터가 있고, 뭐 네. 기름 바닥에. 이런 부분들. 이건 아닌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이 네. 카드 시스템은 몇 년도부터 도입이 되고? 그거는 이제 워시존의 시작의 단계에 제가 직접 운영을 한번 경험했다 그랬는데 네네. 그 시절에 가장 불편했던 부분들이 돈 터는 거였어요.
동전 이렇게 막 진공청소기 앞에 가서 털고 세차기 그게... 앞에 가서 털고 막 이게 도난 사고도 많았어요. 아 맞아요.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청소기 뭐 그 매트 청소기도 그렇고 각 배임별로 밤 되면은 이게 추운데 얼어서 잘 안 열려요. 이거 돈통 다 털어서 낚아 가지고 은행 가서 또 바꾸고 그쵸, 네. 손님은 손님대로 고무장 깎이고 동전을 이만큼 들고 와서 막 떨어뜨려 가지고 트렌치 들고 그거 참느라고 진짜 불편했어요. 제가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걸 다 끝내고 나서는 이 동전 어떻게 할 거야? 아 동전을 없애야 되는데 포만 나게 이거 동전 이만큼씩 들고 거기 가서 동전 막 그냥 바쁘게 넣고 맞아요. 시간 끊어질까 봐 또 넣고 고압수도다 놔놓고 물에 젖은 손 자꾸 꺼내가지고 넣어야 되고 그래서 RF카드가 그 전에도 겸용은 네.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 골든크로스 그때 할 때는 동전, 지폐, RF카드가 다 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RF카드로만 운영되는 왜냐면 사업체의 편의성도 그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좋아 그러면 워시존은 과감하게 동전 없을 거야 오. 그래서 RF카드로만 운영되는 그런 세점 처음에는 네. 손님들이 워시존 오픈에 가서 동전 이만큼씩 들고 와요. 네. 뭐야 셀프 세차형인데 동전을 왜 안 받아?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바꿔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쩌면은 제가 아주 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 RF카드 시스템을 바꾼 거. 맞아요. 네. 손님들도 너무 편해 하시고 지금도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삽입식이 됐든 또 회원 관리가 됐든 충성 고객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포인트가 됐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이 개발을 해놓고 심지어 또 앱 개발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게러지라는 그런 컨셉도 잡고 그게 카드로 시작된 거네요. 워시존의 연결이... 컨셉은 이제 디자인과 기계 업그레이드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 디자인 그리고 운영 방식에서는 RF카드. 저는 RF카드에 개인적으로 정말 이건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카드를 충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네네. 항상 옛날에 세차장 좀 가려면은 현금 없으면은 ATM기에서 뽑아서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도 불편해. 그리고 그 돈을 다 쓰면 하다 말아야 되거든요. 또 세차를. 근데 요즘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신용카드로 해도 뭐 눈치 주시는 고객분들도 없고 점주분들도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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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음에 들어요. RF카드로 개선된 게요. 워시존이 그러고 나서 사실 스노폼 덕분이 가장 컸고 매출도 네. 사업주들도 많이 높았고 왜 옵션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네네. 하부 세차도 쓰고 스노폼도 쓰고 네. 예전에는 객단가가 한 5천 원이면 동전 넣는 세차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 원 정도 네. 그거를 요금을 올리기보다는 옵션들 선택들을 많이 줘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스노폼들을 잘 안 썼어요. 맞아요. 이제는 스노폼 기본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프 세차하는데 돈 만 원은 그냥 기본 쓰는 거야. 네. 예전에는 셀프 세차하는데 뭔 만 원씩이나 써. 동전 맞아요. 넣고 고압수 뿌리고 설치하고 끝. 헹구면 끝이에요. 네. 그때는 2, 3천원이면 끝났죠? 그런 세차로. 분들도 계시죠. 스노우폼이 도입되고 나서는 한 5천원, 7천원 이렇게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만 원 정도까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고객들한테 그런 편의성을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프 세차장도 매출도 예전보다 객단가가 많이 높아짐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더 재밌는 물장사가 됐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도 맞는데 스노우폼이 들어오고 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세차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나라에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기술이 그때 당시에도 그 스노우폼을 개인용 스노우폼을 따로 들고 그때 다니면서 그때 착탈식 네. 있었죠. 네. 거기서 사실 착안은 했죠. 근데 세제 개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맞아요. 세제 개발이 먼저 시급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용품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비쌌고, 그, 개인용 매수도 비쌌지만은 스노우폼 자체도 국내 수입된 게 많이 없어가지고 선택지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입산의 스노우폼 착탈식조차도 터치리스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는 목표가, 어떻게 하면 저, 설질 안 하고 세차를 한 번 할 수 있을까? 좀 뽐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터치리스 세제가 먼저 개발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스노우폼이 참 우리나라 시장 그 스노우폼 하나로 진짜 많은 변화가 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전과 후는 너무 달라요. 환경이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움직임도 다르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 셀프 세차의 2차 부흥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워시존의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하고 나서 네. 너도 나도 오, 세차장은 저래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세차장의 컨셉들이 생겨나고. 그때 당시도 이제 SNS가 이제 슬슬 뜨기 시작했을 때는 세차장에서 스노우폼 뿌리고 사진 찍는 게 그때 당시 맞아요. 좀 유행이었어요. 네. 멋있고 좀 차가 또 더 멋있으면 더 멋있어요. 거품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다. 그치. 막 그렇잖아. 네가 만약에 페라리를 끌고 왔어. 빨간 페라리. 근데 여기서 솔질하고 있어봐. 아, 노란색 빠진다고. 아,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맞아 그랬지 그랬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워시존이 실내 게러지로 변화된 계기나 그 생각이랄까요? 그 무슨 생각으로 실내로 바뀌게 됐는지도 사실은 그 시장에 그런 불편함이나 변화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게 서울이 가장 심각했고 네. 그다음 아. 수도권 그리고 또 지방도 뭐 어떤 중심 상권들 네네. 세차장의 민원 때문에 시달렸어요. 민원. 아, 서울 경기 쪽에서 민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때는 이게 뭐 서울 쪽은 그런 어떤 이슈가 크게 나고 항상 기사로 또 나오고 그래서 서울에는 민원 전담 팀까지도 운영되는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첫째 소음 민원. 아, 그렇죠. 소음 민원. 24시간 운영되니까. 네네. 두 번째는 줄을 넘어서 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실내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컨셉도 사실은 워시존을 초기에 오픈할 처음으로 선을 보일 그 당시에 컨셉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서울에서 먼저 직영으로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부지 확보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네네. 미뤄졌던 거예요. 아... 그래서 워시존 게러지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서울 구의점 1호점으로 제가 직영으로 먼저 하고 지금은 그거는 뭐 넘기긴 했지만은 네네. 그 부분에서 충분한 시행착오든 뭐 그런 걸 경험해보고자 했던 거고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화가 돼야 되고 냉난방까지도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냉난방.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 네.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더 고급스럽고 네. 폼나게 세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인테리어적인 그런 것들 그랬는데 그 다음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까 교통민원 예. 줄 서는 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건 또 예약밖에 없어 아 그렇게 돼서 예약 시간을 정해주자 그래서 이제 요금제는 30분 단위의 시간 요금제로 그렇게 해서 예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양쪽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전화 예약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앱을 개발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저희가 고향이 지금도 저기 왕십리예요. 네네. 그래서 구이오시촌을 예전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 전에 서울에서 세차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지방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서울 경기는 우선 인구 대비 세차장이 너무 없어요. 맞습니다. 남양주까지 가서 세차하고 오고 어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야 되는데 우선은 거길 가면은 내가 세차하기 좋은 날이다 해서 서울 경기권에 세차장을 가게 되면은 진짜 꽉 차 있습니다. 눈치 보여가지고 그렇게 세차를 잘 즐기다 오지도 못하고요. 근데 구이오시촌 갔을 때는 진짜 좋았던 거는 일단은 사람을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할 수가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네. 그래서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가기만 하면 제 시간에 누구도 터치도 안 하고 눈치도 안 보이고 그래도 편하게 세차할 수 있는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이오시촌이 지금도 대박이 났죠, 사실.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나서 팔아라 그래서 팔았어요. 아, 아까워. 아, 근데 뭐 네. 저는 또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일단은 저는 제가 직영을 욕심내서라기보다는 네네. 반드시 제가 먼저 그런 시행착오가 없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가장 제가 관건은 예예. 과연 세차로 가는데 예약을 하고 갈까? 저 같으면은 불편해서 안 갈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네. 제일 큰 요소였죠. 네, 근데 다행히도 이게 요즘은
앱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네네. 또 주 고객층이 20, 30, 40대 젊은 층들이 하다 보니까 앱에 대한 거부감, 예약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사는 곳이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야외 세차장이 한가로운 데가 있어요. 네네. 과거에도 이제 세차인들은 약간 그렇게 한가한 곳을 찾아가서 몇 시간 쉬겠던 걸 좀 즐기고요. 네네. 서울 경기에서는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세네 시간씩 하는 게. 네네. 그래서 더더욱 좀 뭐랄까요, 서울 경기 좀 수도권 쪽에 좀 더 실내 게러지가 아무래도 사업성에 좀 더 잘 맞지 않나. 아무래도 그런 게, 그것도 이 실내 게러지의 장점이라면은, 예전에 수도권이나 서울 이런 쪽에는 부지 큰 걸 확보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뭐, 네 칸이면 어떻고. 네네. 뭐, 소규모 뭐 어떠냐, 이게. 예약이다 보니까 알차게 투자비도 적게 드리고. 네네. 뭐, 크게 붐비지 않고 꾸준하게 네네. 돌릴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 보니까 예약으로 돌릴 수 있는. 아. 네, 그게. 실내 게러지가 처음에는 글쎄요,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좋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워낙 세차를 좋아했었어가지고. 반응이 어땠나요? 생기고 나서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오, 이게 네네. 관리적인 측면에서 네. 너무너무 편리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주 관점에서 예, 바라보면 예, 예. 요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담스럽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네네. 게러지도 직원 퇴근 이후에는 무인으로 돌아가긴 하거든요. 네. 근데 게러지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손님도 좋지만은 사업주 관점에서 한 명이면 돼요. 관리. 어? 야외에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실내에도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예.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점점 더 무인화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무인화를 위해서 또 그 뭐 용품 자판기라든가 무인 카페 컨셉도 지금 어느 정도 다 개발을 맞춰놓은 상태고. 네. 그래서 예약을 하고 네네. 네, 그렇게 손님들이 와서 처음 온 손님들 네네. 잘 모르시는 손님의 안내 정도 그런 정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한 명이면은 관리력이 한 명이면은 충분히 돌아가고 주 야간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실외 세차장은 왜 사람이 많아야 되냐 하면은 줄 서는 것 때문에. 주차 교통 정리도 좀 해줘야 교통 되고 교통 안내도 해줘야 되고 뭐 들어가세요 좀, 나오세요 쓰레기 정리도 간단히 해주고 용품도 세치기 하면은 저기 줄 서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구나. 그런 인력 낭비들이 많죠. 아 그러니까 예약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랬네요. 저도 처음 이용할 때 4시간이네 와서 시간 켜졌네 하고서 일단 거기 있는 거 누르기 바빴지 사실. 그래서 예약하고 네. 그 베이에 들어가면은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아,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손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결코 비싸지도 않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시간 안에 무제한 사용. 네. 스노폼도 뭐 두 번 뿌리든 세 번 뿌리든 하부 세차도 두 번, 세 번 하든, 그 대신 폼 나잖아. 아, 그렇긴 하죠. 뭐 바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느긋하게 그냥 여친하고도 폼 나게 스노폼 뿌리고 야 한 번 더 뿌려. 아, 맞아. 뭐해 너희 놈들이. 오빠 폼 뿌린다. 폼 뿌린다.